지는 듯한 뉘앙스만 생겨도 일단은 물어뒀습니다. 오. 나도. 오. 어디 박선생? 박선생? 박선? 와 박선생! 저게 강하게 나와? 와 미친 거 아니? 와. 아니, 와, 어? 아니, 어? 요네를 파요, 요네를! 슈퍼솔저라면 그 함정을 했죠? 오마이! 흑에서 색깔이 많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참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가 사실. 블랙베스트에. 오! 오! 호두! 오! 정말 강심장 같은 느낌이고 이어서 세조안이 뭐 조합상 나왔습니다 또. 느낌이 좀 들고 호두! 와, 그러니까 아무무! 돌진 조합이네. 광역. 카시오페아가 때릴 수 있도록 CC를 많이 넣었네. 나도 풀케의 저 대답이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어 보이지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자를 건 자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거야. 뱀픽을 역으로 주도하고 싶을 때 저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기챔을 주면은 사기챔을 무조건 하잖아. 그러면 내가 예측한 대로 뽑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이 뱀픽을 이긴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 A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르고스로도 변수를 노리겠다. 네. 진 플러스 뭐 알파 같은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끝까지 얹어주니까 더 오른쪽 조합 좋다. 팩트. 왼쪽 조합 실제로 사기다. 브레전드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군대에 의지하는 게 좀 많네요. 오르고 단 중거리에 캐릭터 카시오페아도 마찬가지. 칼리스타도 마찬가지. 레나타도 마찬가지. 중장거리 스킬은 아무밖에 없는데 레나타를 던지기는 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옵제 간타는 플라이캐스트 조합이 괜찮은 건 맞는데 사이드 운영당할 때 뭐 하기는 어려워 보이네. 아무무가 인시가 세진 않잖아. 중간 정도지. 아무무 정도는 걸 수 있다. 아 도선생의 잭스. 도선생의 잭스는 또 썸띵 스페셜함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맛이 안 나요. 약간 그 슈팅스타 같은 톡톡 튀는 맛이 안 나고 요즘은 그냥 엄마는 외기 버킹 스테디셀러 존나 맛있어. 그냥 도라는 외기 그냥 맛있어. 누구나 계획은 있고 너무 귀엽다. 계획 세운 거 대비 그냥 하나씩 찍어 누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약팀 입장에서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일부러 보여주고 그만큼 일반적인 양팀의 체급 차이가 좀 심하다고. 3레벨 타고 뛰나 이러면? 이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찍히나? 정말 안 들어가서 모르겠네. 저 다방은 찍혀요? 오 아무거나 나무 간다.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찍히네. 전멸 쓰면서 일종의 우르고 필살기 쓰면서 스펠 이거 탑 지금 갱 이거 근데 여기 이거 바로 이거 오커드 위험 스턴 걸렸어. 카시오페아 처음 죽었네. 근데 있잖아 내가 인스파이어드면은 저 우르고스 플레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근데 분명히 저 동선은 아무가 탑을 찌르는 동선이거든. 근데 가기 전에 호응을 해서 풀을 뺐단 말이야. 그럼 동선이 꼬였거든요 아무가 그 때문에.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원래? 왜 먼저 해서 아무 동선 꼬이게 만들어? 저 분명히 찌르는 동선이야 저거는. 아무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동선인데 뭐 한 거지? 그리고 제카의 이 요네를 풀고 한 선택입니다. 되게 이상했는데? 협곡이 옛날처럼 이렇게 뚫린 길인 줄 알고 한 거 아니야? 말 되냐 그게 미친 새끼야. 골렘 먹고 바로 벽 뚫어서 올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아 왜냐면 땄을 것 같아 같이 했으면. 중간 이동 있긴 해도 일가의 타이밍을 못 죽는 거예요? 이거 대포가 홀딩 해주면 오 이제 찍었다. 6렙이다. 6렙이면 그래도 모르지 않나? 돈 꽂으면? 아! 잡아버립니다. 근데 맞췄어도 안 죽었을 것 같긴 해. 그냥 유충 가는 거보다 맞췄어도 안 죽는 각인데. 아 배에서 이게 바 하고 날아가네. 그러니까 이 쓰고 바로 궁극 써야 되는데 원래. 한 마리라도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강타가 없긴 합니다. 아 방금 그러고 보니까 현준과 왕우가 다이브로 쳐서 깔끔하게 잡았네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방금 너무 깔끔하게 오 이거 레디 우르고 보여주자마자 긴장했네. 내가부터 본의 아니게 좀 트롤링을 하고 있어. 우르고시 팀이 약간 도트 데미지를 안겨주고 있어. 아무것도 첫 동선 조금 거 그거 이득 못 봐가지고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풀면 제카가 할 게 많아. 다 다이브 당해놓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 일단 미드 쪽에서도 와 완전 클린이트인데 저거 있는데 우와 죽었어. 미친 솔로킬 카시가 솔킬 당하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씩 득점하는 장면이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네
일단 안 맞는 각이다. 이거를 피해서 이걸 돌아치네요. 칼리 본체 쪽. 얼음땡? 칼리가 뭐 정화를 쓰긴 쓰는데 이게 데미지를 너무 많이. 와, 씨 오늘 둘이 호흡 미쳤는데? 부시오도 위쪽을 다 길을 막히면서 이거를 여기까지 그 미드 쪽만 우르고서 피 세게 쏘는 거 보이는데 일단 먹었죠? 킬도 먹였고 체체를 땄냐? 땄다. 그나마 우르고서 이런 판이야? 왼쪽이 무조건 이기죠? 아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도권에 하나. 그냥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 하는 거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른 합으로는 편안해지고 딜탱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더 버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슉! 그래서 PSG 와 진짜 확실하게 어떻게든 죽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넌 죽인다. 그러면 탑 쪽으로 이번 하나섬 이스포츠 올라갑니다. 최대한 라인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다. 아시아 대립니다. 아이고 와이퍼 한번 끌어당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인스파이어들이 또 한번 붕대를 한번 더 피나 쪽으로 너궁이기네. 제법 잘 버텨주는 걸. 네. 그렇게 되면은 바텀 쪽에서 보였고요. 아까 풀슨 찐따다. 궁전면을 썼기 때문에 전멸이 아까 풀바간 찐따 이거. 그리고 지금 아무무는 탱탱이 요즘 나온 챔피언스 뒤로 붕대 쓸 텐데. 하지만 여기도 인원이 많네요. 대형 이벤트 한번. 아 근데 요네가 들어왔네요. 와 요네 개역했다. 한번 더 들어갑니다. 일단 빨아들이면서 그러다가 비프로디로 한 번 더 점프. 와 란도씨 왜 이렇게 잘해. 앉아 반격 시도해봤다 상승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게임이 좀 답답해지고 셀톤 사이드가 좀 강하거든요. 네. 하나 생명이 넘어갔는데 약간 대충 박았다. 그래도 V4가 무빙이 좋았어요. 아무무 이제 내리막길 갔다. 딱 리안드일 때 이득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첫 코어로 딜템 뽑고 나중에 탱템 올리는 애들은 딜템 뽑았을 때 이득 봐야 돼요. 왜냐면 몸빵을 레벨로 하는 거라서 나중에 레벨이 의미 없어지면 너무 높거든요. 아무무 11레벨 정도가 최고점 아닐까? 무슨 템을 가도 딜탱이 되는 타이밍? 느낌은 느끼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히 좀 빨리 가야죠. 빨라서 들어가야 될 때 4천. 근데 아무거나 말을 넘겨. 얼음 땡. 아 들어가게 해줘. 아 진짜. 그렇죠. 이거 적당히 먹고 빠져도 그만이죠. 쌍 났는데. 오 궁전별 미치 V4 캐리 캐리리. 와 네 명 잡았어. 개 많이 잡았다. 하나 더. 하나 더면 또이긴 해. 궁극기 시너지였는데. 하나 더. 네. 가비. 인스파이어 중심으로 이게 잘 터졌어요. 에이, 앉아. 에이. 이거 약간 욕심 나가지고 빼면 되는데 그냥 될 것 같아가지고 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이거 봐 이거 우르고 잡으려고 했다가 이거. 빼면 됐는데. 까지 잡겠다는 욕심이 한번 있어서인지 다 물렸어요. 너무 욕심냈죠 이거는. 딱 렐만 주면 되는데 우르고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이제 아무모 들어가지고 아무모로 까먹은 거 저거. 우르고시나 패볼까 하다가 아무모 놓친 거 같아. 아무모 존재를 놓친 거 같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휩쓸렸거든요. 아무모가 다 했네. 이러다가 어떻게 우리 부부. 이제는 그냥 아무모 이동기 없는 거 너무 치명적이다. 아 적어도 내가 바로 와드에는 군대가 되도록 하면은 어떨까? 잭스처럼 와드에만 어떻게 좀 정글러니까 렌즈 들어야 되잖아. 렌즈 들어야 되니까 대형화도 박아가는 거야. 대신에 붕대 하나 압수할게. 그러면은 붕대 쿨타임 조금 줄여주고 압수할게. 이스택은 압수. 왜냐면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인시가 너무 세죠. 그러면 와붕하고 다시 붕대하면 인시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그 따위면 누굴 쓰냐니. 동선을 꼴 수 있는 아무모 얼마나 무서운데 인마. 아무모는 벽을 못 넘어서 상황 셋업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쓰는 거야. 읽히기도 쉽고 벽을 넘을 수 있다면 이게 달라져. 적으로 전투를 열 것처럼 움직여 줘야 되고. 예, 자꾸 난점. 그러니까 따로 싸우면 무조건 하나. 안 맞았어. 여기 어디야? 그래서 잠깐만 여기 어디예요? 원했던 것처럼. 네. 이거 태포. 좋은 거 맞나? 제가 뒤로, 제가 뒤로. 오, 다 쓴 거 같은데. 매섭습니다. 일단 돌아왔는데. 일단 저거 죽었어. 이거 걸리면 이거 오! 되거든요. 점프. 마수. 마수! 플라이 퀘스트! 에이! 앉아요! 에이! 이런 좀 뉘앙스만 생겨도 예. 일단은 물어뒀습니다! 오! 차이가 좀 나도 이게 좋아! 오! 힘이 아니 박선생? 박선생? 와! 박선생! 와! 씨! 야! 저게 각이 나와?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와 씨! 아니 원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 박쌤 뭐야? 야 간만에 돈값 했다잉. 와 이 지렸다. 야 회장님이 제 아끼는 돌멩이 이거 제대로 역할했네. 나오니까 하나둘씩 궁극기로 처형 이후에 공포까지 거니까. 어 다시 좀 좋. 근데 따로 따로 싸우면 웬만하면 하나 생명이 또 괜찮긴 한데. 오, 오 바치기? 바치기? 오 잡았는데요 세주 이거? 폭탄 목걸이까지 달려내서. 우와. 어? 바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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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쌤? 박쌤 죽었는데요? 어 두 번은 안 돼요?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어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제수 죽었지? 오!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발언까지 먹는데. 아니 우르고시 안 죽어서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굴러가. 야 방금은 근데 V4가 얼마를 빨아들인 거야? 야 피넛 빨고 바이퍼 빨고. 야 이게 얼마지 이게. 단지 이런 챔프가 왜 미친 거 아니야?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챔프를. 아 그리고 못하니까 이게 롤노이만인가? 이쪽이 이미 썼던 무기들이라서 보시죠. 아니 이게 3년 전에는 비포가 버티고 버티더니 갑자기 여기서 풍겼고 슬픈 미라의 소리가 또 아이템 자체가 끝나고 아예 탱키하게 V4 넘어와서 한 번 정리가 안 됐고 좁은 길을 목사하면 플라이캐스트가 좋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우르고시 보니까 딜이 끊겨 가지고 경멸 제대로 들어갔네. 아래쪽에서라도 뭐 카시라도 잡든가 했어야 되는데. 와, 저 살았어 심지어. 카시도 요즘 나오는 메이지들하고 또 다른 괴가 있는. 경멸 존중을 안 했네. 전멸 아끼다가.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롤노이만 플레이에 다 말리는데? 아니 세상은 날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많이 만났어요. V4를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이번엔 죽냐? 진짜 빨리 끊어야 되거든. 이번엔 죽냐? 그렇죠. 노플이긴 하거든. 이번엔 리얼로 죽어요? 아 존나 오래 버티네. 개 오래 버티네 씨. 근들감이라고 이긴다고. 세상은 절 죽이시고 돌아가지 않아요. 제발 헛소리를 멈춰주세요. 가자 하나 생명 죽여버려. 다 베어 넘겨게 코드라키 이거지 박선생 에이스 바이퍼 그리고 하나 생 이거지 피니시 한 방으로 오렌지 전차오 적당히 해. 또 분쇄 원한대 이거 뭔지 알아볼 수도 없어 젠자. 적당히 하라고. 33분간의 그 낭만은 그 한 아니야 이 정도면은 적당히 많이 했다. 많이 적당히 했어 이 정도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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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스포츠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많은 야 너네 조합에 대한 나쁘지 않네. 어. 역시 롤노이만이야. 물리는 걸 통해 이득을 보는 거 천재적 플레이. 리스펙. 좀 친해. 역시 일본 시리즈죠. 야무지게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오. 브이포 탱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네. 어 가브리엘 올라프? 올라프로. 박 선생 이지를 살리나요? 라인전만. 네. 라인전 단계를 이제 스왑으로. 인스파 픽 뺏어왔다. 그게 좀 이거 인스파 거 가져온 거 같은데. 다른 쪽으로 가보자. 지금이다 인스파 피드 스틱이다. 세게 넣을 생각. 레오나가 됐군요. 레오나 돌진 조합. 여기는 그래도 올라프 고르고 돌진 조합 만드네. 인스파이어드의 그냥 스카너 하나? 있지. 와 누누? 웃어요? 누누? 와 미친 스노우볼 조합이다. 누누 솔레온 괜찮아. 굴리는 픽이라 소중마야 좀 세거든. 야쏘 야쏘도 좀 재밌는 픽인데. 아 후웨이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아지르 있으면 딱인데. 아 이 자리에 아지르 딱 들어가면 진짜 맛있는데. 아 이게 괴모홍이 돼야 되는데 누누 있으면. 후웨이 괜찮나? 차라리 백스 같은 게 나왔을지도. 아 미드픽이 갑자기 맛이 뭔가 안 사네. 아 백스 야쏘 장막 때문에. 아, 뭔가 호응 좋은 게 좋아. 누누랑 같이 할 때는 누누는 길게 가는 거 안 좋아해서. 나필이 괜찮긴 한데 나필이 솔직히 할 줄 알면 지금 조합에 좋음. 이즈리어즈 나필이한테 카운터 맞잖아. 나필이 야 괜찮다 구도사고로. 아 그렇죠. 어. 이것도 3,200. TSM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거짓말이지? 다들 TSM 모른다는 건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정글링 개 빠르네 진짜. 다이라의 강점. 좀 많이 맞았다. 조금 성운하니까 갱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드 한번 굴려봐. 누누가 간다.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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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립니다. 그래서 네, 맞추기가. 와 이래서 후웨이가 좀 다른 거 하면 호응이 됐을 것 같은데.
아, 난 픽이 너무 아쉬워. 딴 픽이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어 올라프는 예 전멸이 없기 때문에 육전에 어 강화선 긴데요. 버티기 일단 라인이 너무 많아서 일단 잠깐만 죽으면 너무 대포 미니언도 없는데 아 대포 미니언도 없어. 미니언 다 죽는다. 이거 홀딩 안 돼 이거. 아 이게 챔피언들이 막 잭스처럼 갑자기 앞으로 뛰면서 뭐 스턴을 넣어놓고 누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랭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드립을 하면서 그니까 누누 골랐는데 왜 누누를 위한 피는 하나도 없냐고. 레오나밖에 없잖아. 섭섭해 이거 진짜. 근데 누누 늦게 고른 거 아니에요? 그럼 고른 사람 문제 아닌가? 정말 망하거든요. 이미 망했는데 아 들어왔는데 이거 6레벨이긴 한데 아이고 아 버티기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역갱이라도 뭐 맞거나 하여튼 뭐 또 추가 사고 나거나 드리블 되면 난리 나는 거라서. 그래도 가자. 떼굴 눈덩이. 도망내기 있나? 레넥톤이 먼저 떼굴 와줘서 떼굴. 오 01초. 와. 자르고가 안 맞았나 봐. 이거 약간 미스플레이다. 잡아서 2000 차이. 끝났네. 관도 뭐 끝났다. 질각이 없네. 스노우볼 못 굴린 눈으로 뭘 어떻게 이깁니까? 눈우 응원하게 되니까 의외가 비워. 아 이게 눈우가 또 미드갱 잘하는 편인데 미드를 못 가니까 지금. 와 눈우 귀엽다. 근데 눈우 뭐 해야 되지? 미드 가야 될 것 같은데 미드가 후배이네. 어 떼굴 네. 눈덩이가 또 오기나.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데 라인적으로 눈 돌리면 자신의 정글에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날아갔고 이미 와 궁성능 차이 이 새끼 뭔데 체력이 차는 거예요. 와 미친 역시 도랑 칼리스타 올라프 뭐 누누 같은 친구들은요. 오 박도현 선생 안 죽으면 이긴다는 마인드 지금. 어 박도현 선생 버스를 직감한 전면. 근데 이거 싸움 커. 야 조과선데요. 안 죽으면 이긴다는 마인드. 어 빨아들이. 그리겠군. 그냥 교환이라도 하자. 교환. 그리고 흩어져. 흩어져야 돼. 마수가. 마수. 오 좋았다. 어 어떡해. 용도 못 먹어. 이거 먹게 해줘. 먹었냐? 아, 먹었다. 그래서 힘도 맞고 있으면 자이라의 원거리 식물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른 액션을 보여주고 딜 되나? 오오 다 막으면 딜이 될까 말까. 아 팀에서 빠지는 도란 떼굴 눈덩이가 예 지나왔는데 맞다. 어 친구들 보는데 눈덩이 팡팡팡 던지면서 선도가 오면 절경도 네, 저기 가슴을 펴도 아 그래서 가슴을 폈는데 눈덩이 팍팍팍 다 섰는데 절대용도까지 가는 시간이 좀 있어요. 지금 한 영상 20도에서 네. 한번 잡혔거든요. 즉시 영상 20도요? 네 구원을 갔기 때문에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끊임없는 난이죠. 아까 풀스 될까 또. 필요합니다. 바이퍼에게 아 버스 충컷 괘씸하거든요. 가고 있으니까 잃는 곳은 있더라도 버는 곳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시간이 좀 끌리면서 어쨌든 더 벌어지지 않고 이것도 떼굴 눈덩이 이제는 떼굴 제대로 레이드가 제카를 노리자. 예 제카 이거 눈덩이 팡팡팡 이후에 다시 아 구원 있구나. 그러면 못 넘어가면 되죠. 와 제압 걸 먹었다. 풀캐가 못하진 않네. 체급이 낮을 뿐. 근데 풀캐 약간 도박성 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V4의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보면은 V4의 플레이가 필요한데 이거 약간 도박성 플레이가 없진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아 저거 얼음 저거 눈덩이. 눈덩이 팡팡팡. 쳐봤죠. 자리 잡고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얘 치면서 치네요. 치네요. 일단 야쏘라도 최소 불러야 되니까. 야쏘가 탑 쪽에 있는데. 네. 그리고 야쏘가 상대방을 최대한 저지에 불려고 하는. 아래 1대1. 올라프가 일단 막하는 중. 올라프 레벨 높아. 그냥 먹을 생각. 오 홈런. 그럼 다시 왔을 때 올라프 빨개서 아파서 빨개진 거예요. 올라프. 화 잔뜩 나고 죽었네. 아니 다시 한번 들려 들어왔는데. 야수 들어왔고. 네, 그래도 오 빨려 들어왔는데요. 빌라이도 받아치면서 이거를 마수가 기도 보자요. 잡아버립니다. 와 플라이 퀘스트. 다시 볼까요?
노골적으로 누누가 먹으려고 하니까 날려놓고 안녕. 그리고 먹은 것까진 좋아한데 하나생명이 네. 날리고 올라프다고? 와! 누누 없다! 가자! 했는데 달려온 누누 들었어서 좀 깊게 들어갔었죠. 누누가 또 굴리면서 와가지고 이러면 다이라는 살기 어렵고 이거 오! 또 아, 억까 모임? 1분만 늦게 죽었어도 바론인데? 네, 보니까 풀캐 북미팀 같지가 않다. 약간 유럽팀 같다. 그, 팥정글이 그런 색깔이라 그런가? 이게 유럽팀 같네. 누누 나쁘지 않은 아직까지. 잘해주고 있어. 주어진 환경에 비해서 잘하고 있어. 너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순간 바론 버스트인데 이게 누누라서. 와 진짜 전멸도 있어서 골대골 눈덩이가 어? 뽀삐궁 뽀삐궁 봤다 거기 벚꽃 아니에요? 어? 칼리스타! 어라? 어 누누가 먹었어 어 게이드 먹었어 어? 여기서 올라프가? 올라프가 자이다? 자이다? 오 렛츠고 플라이크스 야 이게 야 이지를 하면 안 되겠다 쓰레기층 같아. 방금 때릴 시간 엄청 많지 않았냐? 근데 뭐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긴 하는데 또 연달아 어, 장막 잠깐 장막이야 기다려. 아 장막이라고. 아오 씨 나 호응 안 된다고. 이거를 버텼고 선을 길게 쓰는 과정에서 일단 또 어쨌든 본 역전 그렇죠. 그러니까요. 페이가 실제로 살아 있을 때 DPS가 진짜 좋은. 어어어 올라프 위치를 한번 보긴 했어요. 일단 바로 어 올라프 우와 롤노이만 포지셔닝 모임. 와 잠깐만 그리고 원거리 야 이거는 당황스러운데 봤어 이거 좀 봤어 올라프 들어온 거 보고 한 거야. 아니 다 보고 한 거라고 지금 3-0인데요 근데 터진 게임이었는데 그지 4천 차이 아니었어요? 3-4천? 이게 이렇게 돼? 너네 바론 근처로 나오지 마라 나올 때마다 스펠 뺄 거다 와 이게 맞을만 한데? 억소리 안 나는데 맞을 때마다 저게 공짜로 때린 거니까 나름 체력 다는 것처럼 보이지 서로 교환할 때 저 정도 템포면은 맞을만 하거든요. 야수? 솔직히 난 그냥 이길 줄 알고 별 의무는 안 가졌는데 슬슬 야수호에 대해 추론을 해볼까요? 야수호가 왜 나왔는지 나는 그냥 이길 줄 알았거든요. 3천 정도면 대부분 이제 게임이 이제 굴릴만큼 굴릴 게임이란 얘긴데 그러고 뒤집어지는 건 본인들의 미스도 있겠지만 그 챔피언들이 역할을 못할 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수호도 무리하지 말고 좀 맛이 안 나고 이즈도 맛이 안 나고 덩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러다가 눈으로 한번 쳐봤는데. 어? 영으로 들어가요. 멈췄거든요. 못 버티죠. 그냥 돌아 잡았습니다. 오? 아니 덩치가 많아서 이게 야수호랑 이즈가 잡을 수 있나? 메인 딜러 자이라 아니에요 이게? 야 이거는 진짜 진 거 같은데? 이거는 진 거 같아. 이게 대충 보다가 심각해요 다시 보니까 앞라인 녹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저기 우와 눈덩이 팡팡팡 네, 포탑 하나 또 철거했고 아, 이 영어머리 드래곤이라 아, 제 기준은 안 돌아가요. 아니, 진짜 이게 앞에 덩어리들을 못 녹여요, 이게. 아니, 이즈가 저걸 다 잡아야 된다니까? 야, 이즈가 저걸 다 잡아야 돼.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이즈가 저걸 다 잡아야 돼요. 야수원 저거 잡을 시간 안 돼요. 야수원은 폭탄 같은 애라서 한 방에 빵하고 끝이지 꾸준히 누굴 잘 때리지 못해 요네처럼. 이거 진짜 지겠는데 이거 진 거 같은데 그냥 바람용 몰라. 아 진짜 이거는 좀 어려워진 거 같은데. 앞라인 녹이 조트들만 다 모였는데요. 야수호 이즈리얼 레네톤이면은 레네톤 앞라인 싸움 싫어하진 않은데 이제 녹인다는 관점에서는 다른 문제고. 아 그 글자가 올라왔어. 데니스바이라는 네 글자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아 근데 다시 보니까 좀 빡세네 이게. 그냥 한 번씩 툭 치고 빠지는 겁니다. 아니 앞에 애들이 체력이 안 난다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딜러야 다녔어? 근데 앞에 올라프 체 올라프 따야 돼 올라프. 아 체력이 안 달아 올라프가. 좀 무리한다 올라프 무리한다. 개무리 했다 올라프. 개무리 했다. 솔직히 이거 박았다 이거 올라프가. 이거 진짜 이거는 박았는데? 이 기회야 기회. 다시 안 올 기회야. 저렇게 안 받을 거야 올라프 다시는.
와 이건 진짜 올라프가 박아줘서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눈의 어그로 끌려서 전지적 눈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별론데 반대로 보니까 여기서는 또 앞에 애들 너무 못 녹인다 챔피언들이. 그나마 하나생님도 피할 거 피하면서 받아치는 구도가 나와. 올라프가 개꼬라 박는데 이지가 열심히 때리거든. 제발 죽어 죽어 하는데 뭐 데려간다 이런 안 죽어. 네. 네. 잘 버티면서 그래서 공통됐던 게 코끼요. 죽어졌어. 너무 안쓰러워서 이러면 죽지. 만약에 잡았으면 대박이긴 했죠. 메인이 없는데 안쓰러웠나봐. 어쨌든 상대 끌어들이면서 결국 여기서 또 각이 나오는 거니까. 가비 굉장히 아쉬워요. 20분전이 가능하니까 툭툭 히트헬럿만 해도 와 막 들어가. 아예 앞라인이 안 넘으니까 막 들어가 이게 피가 안 나로 피가 안 나로 툭 던지고 툭 연기하고 툭 던지고 어 그리고 올라플 어어어어 또 오바 또 오바 또 오바 또 오바 이런 건 기회죠. 좀 나와야죠 브이포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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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온 거예요. 됐던 건 아닙니까? V4가 다섯 명이었으면 방금 됐어. 이제 라인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거 금방 먹거든요. 네. 할리 누누예요. 그리고 자이라가 붙어야 스틸이 되는 상황인데 네. 할리 누누라서 그냥 삭제됩니다. 바로. 야쏘가 옵니다. 하나 둘 얌 와우. 이제 전투 때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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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죽어 안 죽어. 아니 저지랄을 해도 안 죽어. 진짜 이게 오오오 올라프 뺐는데 레오나 들어와서 아 분위기 파악해. 아 분위기 파악하라고 뺐잖아. 왜 들어가냐고. 미리 패놔야 될 것 같은데. 어이구 저 안에 누구야 저거? 저 루티드 누구예요? 야소네? 와 근데 칼리스타가 너무 멀쩡한데? 오? 오? 암라인 다 죽었어. 누누밖에 안 남았다. 아예 안 되겠다. 누누 딴딴해. 누누밖에 안 남았는데 누누도 존나 거대해. 이지가 볼 때는 누누도 이만해. 안 돼 안 돼. 금방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좀 남아서. 아 여기 장로는 뭐 아시다시피 한 5초만 남아도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요. 뒤로 네. 그리고 누구의 어, 아니 앞에 이거 미니언 정도 안 돼. 누가 좀 지워줘 미니언 좀. 아이고 아이고 올라프 올라프 빼줘. 이지야 잡아줘. 잡아줘 이지야. 하고 있어. 딜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아 아무도 안 줘. 라이피스 돌아가는 탱크를 한번 뒤집어 버리네요. 아 경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결국 이 세트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다 놓쳤어. 나도 놓치고 너희도 놓쳤어. 누누에 너무 억울로 끌렸어. 누누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조합을 누누 떼고 딱딱 보니까 앞에를 못 녹여.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을 줄 알았지. 이미 3천 차이나 끝날 줄 알았는데 비벼지고 놓고 보니까 앞에를 못 죽여. 바위 열려있네. 뭐 어느 팀이 올라가 있다 한들 여기서 인스파가 릴리하고 오르면 좋겠다. 그럼 이길 것 같은데. 아니 하나 세 명이. 아 부원은 우리죠. 아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아 바위 하네. 릴리아 왜 안 하지? 아. 오. 사일러스가 먼저 나옵니다. 카시오페아 원모어 타임. 사일러스가 좀 싫어하는 픽이긴 하다. 오른쪽 조합이 정석적으로는 되게 좋네. 이니시 충분하고 밸런스 충분하고 라인전도 버는데 있고 사이드도 괜찮고 바위가 있으니까 하베 나르가 나왔는데 사일러스 그렇게 맛있진 않네? 자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탑도 뭐 나르가 괜찮은 구도고. 근데 난 그냥 사이온의 창의적 플레이가 좀 무섭다. 사이온은 창의적 플레이가 되는 챔프라. 에이 장난 그만쳐. 돌아만 재미없어. 구도상 사이온은 그냥 당당하게 당당한 티트나 봤지. 가로신님 보는 것 같아. 챔피언이라고 봐도 무방해서. 든든하다 그냥.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번 때리면서 천천히 보죠. 딜라이. 근데 1레벨이에요. 딜라이트 1레벨이에요. 약간 쫓아가면서. 바로 따닥 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아래서 이번에 바이퍼 기어봅니다. 박사님 위험한데? 자기가 또 잘 꼬일 때 전멸. 오. 근데 오늘 좀 뱀피 무난해도 창의적 플레이는 좀 네. 돼가지고. 여러분들 경기 보시는 내 다이헨 죄송하지만 밥 좀 먹겠습니다. 제발 조용히 받으세요. 인지가 되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LCS의 LCK 상대. 어, 네. 오. 삐뚤키. 오. 빨리면서 푸쉬를. 야. 일방적인 이득이네. 아니야, 근데 호드가 떨어지면 이거. 조합 보면은 이상한 말인데 정석적으로 뽑아서 쟤도 할 만해. 템프 구성은 괜찮긴 해.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유치한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탑쪽. 새끼가 마오. 사이언을 죽이지 못하더라도. 네. 때려놓고 이것저것 빼는 것만 해도 돌아가는데. 그런데 아래에서 어깨 쪽들이 지났고 어 잡혔네? 동이포가 잡혔고 오! 뽀삐공 대박! 뽀삐공 대박이었는데? 진짜 잘 때리고 우와! 미친 뽀삐공이 저렇게 들어가 콤비네이션 기가 막혔고요. 뽀삐공 실화냐? 3천 끝 다이를 좀 빨리 보여준 게 아니라는 생각 끝났냐?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일단 쉽게 얘기해서 이번 판이 플라이캐스트 오 판정 이용하면서 땡겼고요. 예. 아 강심 한 대만 적은 조합인 거고 땡. 이게 사이온이라서 딴따라긴 하지만 예 자연스럽게 그렇죠. 엄청 열심히 때립니다. 오 게다가 정찰탈자 네. 나와서 지금 만화가 너무 안다니까 스킬 계속 돌리고 네. 있어요. 브이포 뭐 나이 죽이고 뚫어라 보냈어요. 네. 그리고 고무장갑 끼고 그냥 아니 그리고 뺏은 마지막 아래쪽대로 한 명 정도야 뭐 고대가 떨지 마 안져 야 안전한 끝났다는 좀 다르지 않냐 그래도 안전은 뭔가 그래도 한 8대2 정도 느낌? 끝났다는 10대0이고 사토령도 그러고 졌단 말이야. 사토령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슬슬 해도 돼? 진짜 각이 아니다? 각이 없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정글을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이캐스트가 맵이 좁아지고 있는 거라 끝났네? 바위가 더 할 게 없어요. 아니 박선생 템 보니까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야 끝났어 그냥 어 편하게 보면서 뭐 할 게 밀크하다 하던가 하슈페 템도 뭐 다 되냐고 사이언 쪽은 기대가 끝났다고 계속 버텨보자. 뭐지? 그리고 이거 딜라이트가 망치 돌리면서 상대방 막아낼 수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뛰었고 거기 안 죽네. 부션 나갔죠. 카시 쪽도 그리고 브루미 마스가 때리고 있거든요. 뭐가 녹았어요 일단. 그래서, 예. 네. 아, 물론 같이 싸웠을 때 도란도 셉니다 지금. 도란이 변신하며 그리고 마스가 딜을 못 하게끔 근질감이야. 마스의 무빙. 마스가 뒤로 이동하는데 뒤로 이동하는데 결국 다 피할 수 없어. 야 카이사가 턴업 했는데 하루 종일 패고 있더라. 안 돼. 호대가 떨지 마. 아, 잘 먹었다. 야. 아. 에. 한번 노리는데. 일단 한번 없음. 어. 똑바로 서라. 네, 카시오페아까지 넘어. 때문에. 잡았고요. 잠깐만 이거 위치가 잘못하면 4대5 물릴 수도 있는 위치다. 오래 하면은 4대5 될 수 있습니다. 어, 물릴 수 있는 위치인데. 포탑 안쪽에 있는데 플라이캐스트의 마지막 기회 달려가래요. 사이온이 죽고 나서 그냥 딜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죽어도 이득? 붙어요. 어쨌든 죽고 나서라도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교환하면서 바이퍼를 추격하는데 아 시원해. 어 돈 많았다 어 자리가 좀 이상해. 오 우와 왕호탕으로 뭔데 제대로 빨아들었습니다. 와, 딱 땡기고 기쁨이 하고 기가 막힌다. 원버 컴보. 지렸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사일러스 돌아옵니다. 더 이상 시간 끌 건 말이죠. 아무 긴장을 안 하고 봤어요. 우리 SK의 자연성 1번 시드가 진리가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알고 보는 왕도교 같은 거야. 이 타임에 이기겠지. 경기가 끝났다. LCS를 아직 안 끝났다. 마스가 나오면 실제로 맞거든요. 네. 어쨌든 맞는 건 잘해요. 사이온이. 자야 왜 죽었나요? 뿔뿔이 하나 생명도 세 방향으로 터지는데. 마무리 멘트했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사이온이 쪼이니까 다시 뒤로. 처형? 어? 실드 들어갔네. 어디 이제 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다 얻었는데? 이제 오렌지 저차 옵니다. 달려지고 부쇼를 일단 꼬리에 네. 물렸고요. 와. 가능하면 미니언이 오기 전에 싸우는 게 아이고 따갑다 다시 따갑다 아이고 100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따끔따끔 그래서 도라야의 체력을 많이 뺏기 뺐거든요. 아, 근데 대략 상한타 좁은 일러가 아까처럼 끌려갈까봐 그러는데요. 아까처럼 끌려
뒤에서 마스가 뒤로 빠지면서 아 꿰뚫기 봐야 되겠고요. 오, 마스 가시고 있으면서 흠수했습니다만 바이퍼가 살아있고요. 와 그냥 돈 차이. 솔직히 카시랑 카이사가 딜 많이 했다. 하면서 돈 차이 GG 던징노 리드 찾으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간다. 결국 이렇게 해서 넥서스 우리도 졸업이다. 안녕 GG 발이 확정됐습니다. 다시 올라올래나 이 친구들. 근데 오늘 심어둔 뱀픽이 좋게 작용할지 안 좋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네. 보여줘버려서 손해를 보는 건지 심어둬가지고 이득을 볼지.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아래에서 올라온 팀 만났을 때 할만한 상대인데 오히려 조커픽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거 고집하다 질 수도 있고. 뭐 나와봐야 알겠다. 진줄 알았잖아. 물론 난 1도 의심 안 했지만.